내가 잃었던 데는 다 이렇게 했어. 장저지도 이렇게 그렸고, 고든, 피에가니, 피에코프만 전부 다 이렇게 그렸거든. 그냥 우리나라에 파는 맛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거 먹어보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아. 그 정도로 새로운 맛이지. 이걸 새롭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 아니 근데 원래 단호박 맛이 이런 맛이야. 우리가 익숙한 맛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한번 해봐야 돼. 안녕하세요. 요리할레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서 페스티브 시즌에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펌킨 수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단호박 시장에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사용하셔도 좋고 우린 이걸 쪄서 수프를 끓이거나 아니면 이걸 삶아서 수프를 끓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방식을 수프 만들 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맛이 좋은 그런 수프이 돼요. 호박을 일단 안으로 가르고 씨를 발라줄 건데 호박을 보면 수분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이 자체에도 있는 수분을 날려줘야지만 그 진한 호박의 향기 그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껍질은 조금 도톰하게 벗겨주는 게 좋아요. 이 녹색이 들어가면 노란색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볶아줄 때 좀 작게 잘라줘요. 이게 수분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여기서 수분을 빼주는 게 관건이야. 그래야지 맛이 진해져. 일단 익히면서 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걸 먼저 시작으로 할 거라 펌킨 수프 만들 때 내가 잃었던 데는 다 이렇게 했으면서 이렇게 안 끓이면 그때 먹었던 깊은 향이나 맛이 없나. 처음에 볶을 때 넓은 팬 쓰는데 불 되게 천천히 해야 돼. 올리브오일하고 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약불에 익혀주는 거.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금 간을 먼저 하고 후추는 나중에. 수프 끓일 때 나처럼 볶으면서 하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못 봤어요. 안 볶더라고 다. 이제 익히면서 슬슬 녹을 거야. 급하다고 기름을 너무 세게 하면 또 튀겨지니까 안 돼. 튀겨지지 않게. 단호박 반 개, 양파 반 개. 아, 이 정도 될 때 양파도 같이 넣을게요. 수분도 엄청 많이 날아갔어 지금. 오늘은 준비된 게 아리수밖에 없으니까 아리수도 합시다. 근데 이렇게 수분을 많이 날리고 사실 물로 채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 육수로 채우는 게 더 좋겠죠.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양지 육수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긴 해. 많이 부서졌죠. 수분 기본적으로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말을 꽉 조여줘야 되는 건데 더 진하게 먹게 해줘야 되는 거. 믹서기 들어갈 때쯤 들어가서 갈아줘도 상관없어. 굉장히 감칠맛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실키하다고 하잖아. 되게 곱고 부드러운 상태로 일단 물을 좀 넣을게요. 그렇다고 이걸 유제품으로 다 채우면 유제품 맛이 너무 진하게 나서 안 돼. 크림도 좀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그 노란색이 조금 연해질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것. 여기 이제 후추하고 트러플 오일만 넣으면 돼. 보글보글보글보글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찌개도 아니고 뚝배기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볶은 버섯 같은 거 넣어도 좋고 밑에다 먼저 깔아주고 해도 그 버섯 향이 올라오니까 맛이 되게 좋다고. 그냥 우리나라에 파는 맛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거 먹어보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아. 그 정도로 새로운 맛이지. 이걸 새롭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 이게 단호박 맛이라고. 간이 세다고. 간이 세면 크림 좀 더 넣어 먹으면 돼. 이렇게 섞어 먹으면 좀 덜 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호박 수프는 이런 맛인데 한국에 오면 단호박 수프가 너무 달더라고. 아니 근데 원래 단호박 맛이 이런 맛이야. 우리가 익숙한 맛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한번 해봐야 돼. 한 번쯤은 그들이 정말 어떻게 먹는지를 가서 보고 경험해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
한번 이거 드셔보시고 나중에 유럽에 어딘가에 갔을 때 왜 여기 단호박 수습이 달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그 겨울의 따뜻한 맛을 전해주려고 오늘 단호박 수습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집에서 한번 여러분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할 레오입니다. 이번에 주부상식에서 요리할 레오 마켓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 저희가 쓰이는 도구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들러봐 주세요. 고맙습니다.